어제 본부장님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근데 듣고 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더군요. 뭐가요? 은방울 씨는 메뉴 개발을 혼자 못해요? 계속 그렇게 본부장님하고 엮이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그럼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다분히 그런 의도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채린 씨가 어이가 없네요. 팀장님이나 김진석 씨랑은 간 적 없잖아요. 근데 어제 일도 그렇고 시장 일도 그렇고 어떻게 계속 본부장님하고만 엮일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따진다면 할 말은 없네요. 하지만 의도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회사는 조직이고 위계질서가 있어요. 근데 은방울 씨는 본부장님한테 동기한테도 안 할 법한 일을 한다고요. 좀 조심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